청와대는 22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것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초유의 민정수석 사태 파동이 벌어진 배경과 이를 봉합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. 애초 문제가 된 검찰 인사 조율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신수석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한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